교육한 경험도 있어. 그런 애들도 잡을 구하기 힘든데 저같이 비자 없는 영어는 안 되는 이런 친구에게 비자를 서포트를 안 해주죠. 네,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공돌이에서 MIT 연구원이 되기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그 사건,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위주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이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플레이리스트로 이렇게 묶어서 보시기 편하게 한번 만들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을 아마도 제가 이제 시드니를 다녀온 다음에 한국에 한 2개월, 3개월 정도 잠시 머물렀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게 시드니에서 왜 왔는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연결을 하도록 하고 미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제가 나이도 계속 먹어가고 그 다음에 뭐 준비도 잘 안 되고 영어 공부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취직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한 진짜 내가 요번에 미국을 들어가면 뭐라도 하나 건져 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뭐 한국에서 일도 했었었고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미국에 들어갈 준비를 했죠. 그래서 갔다서 완전히 망해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이제 각각 하나씩 선물해주고 거의 백업 플랜 없이 일단 무조건 가자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죠. 아, 그 전에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전 항상 하는 게 있거든요. 새로운 도시를 갈 때 학교 연구소라든지 아니면은 저랑 좀 비슷한 일 하는 그런 회사들한테 이메일을 먼저 보내놔요. 어떻게 이메일을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내 미국에 갈 건데 만날래? 이게 아니라 나 지금 미국에 있다. 나 미국에 있는데 내가 이런 연구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한번 가면 잠깐 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줄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이메일을 보냈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해보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갔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무조건. 이메일을 진짜 한 100군데 넘게 보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 단메일 온 데가 딱 한 군데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은 그 하버드 건축대학원에 마틴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 한 명만 딱 이메일 오고 나머지는 다 이메일이 안 왔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MIT 연구원이 되고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죠. 혹시 너 내 이메일 받은 적 있냐. 그러니까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스팸으로 갔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딱 한 분한테 받았어요. 그 이메일을 일단은 갖고 이제 뉴욕, 보스턴, 미국 동부 쪽으로 일단 비행기 타고 갔죠. 갔는데 이제 뭐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싼 비행기 티켓을 구해야 되니까 막 여기저기 경유하는 걸 이제 찾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디트로이트 경유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디트로이트가 디폴트 그러니까 그 주 자체가 채무 불이행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게 경기가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전 몰랐는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 여기 왜 왔어? 막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갔죠. 아 여기 나 연구소 좀 알아보고 이것저것 좀 하려고 왔어 하니까 나중에 한 건데 취직한다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뭐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구직 활동한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따라갔죠. 쫄래쫄래. 아무래도 처음 미국 들어간 건데 딱 그러니까 이상한 방 같은 데로 이렇게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었어요.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들 막 시커먼 사람들도 좀 있고 같이 이렇게 좀 눈도 마주치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와서. 그러더니 너 여기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고 해가지고 이제 얘기했죠. 친구들도 좀 보고 나 뭐 교수님 연구실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 직장 취직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연구원 알아보러 왔고 그냥 뭐 이런 연구 과제 이런 게 있어서 구경 왔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어디냐 그래서 이제 뭐 하버드 건축대학원이다 그러니까 계속 캐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이제 영어도 좀 잘 안 되고 그때 당시는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은 제 아이폰을 줬어요. 그때 내 전화기를 줬어요. 그 이메일 해가지고 네가 확인해라더니 제가 확인하라고 줬어요. 그러더니 앞에 서가지고 제가 30분을 보더라고요. 다 제 거 이메일을 다 체크하더라고요. 다 체크하더니 굿럭 하면서 그냥 딱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뭐 비행기 놓쳤죠. 인터내셔널에서 놓치게 되면 도메스틱 그 국내 같은 경우는 표를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뉴욕에서 보스턴 올라갈 때 거의 항상 놓쳐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제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입국을 했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는 그 보니까
보스턴 코리아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웹사이트에 가게 되면 이제 보스턴에 있는 뭐 방이라든지 그런 한인 사이트, 한인 정보들을 빠르게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단 새로운 도시를 가게 되면 그 한인 정보, 한인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습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정보가 돈이니까요. 시간이고. 한국에 있을 때 이미 이제 방 같은 걸 다 알아보고 이제 가서 그 친구를 만났죠. 만나서 일단 짐을 풀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그러다가 일단 교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교수님을 만나러 가서 진학도 진학이지만 일단 미국에서 일을 좀 빨리 해야겠다. 일을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연구소나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연구소, 시드니에서 했던 것처럼 연구소나 아니면 뭐 좀 그런 관련된 직장을 좀 알아보는 게 사실 제 목표였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거의 그 학교 학생들 위주에서 다 그 리서치 연구원들을 뽑아요. 왜냐면 거의 그들이 가르쳤고 또 서로 생각하는 거나 이런 패턴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그 안에서 그 풀 안에서 주로 뽑고 저는 그 감사하게 뭐 그 마틴이라는 교수님이 사실은 제가 졸업할 때도 제가 전에도 비디오 만들었지만 그 이제 총장님한테 그 학비 관련 물을 때도 그랬고 사실 많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그 마틴 교수님이 저 졸업할 때도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저를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아 너 이런 작업 했냐 나 이런 거에 관심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구 쪽으로는 이제 거의 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제가 일단은 그렇게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관광 비자로 와서 구직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3개월? 그때 3개월로 들어와 있었으니까 일단은 뭐 그래도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일단 뉴욕으로 내려갔죠. 뉴욕으로 내려가서 비슷한 일 하는 회사들 다 이메일 보내고 나 지금 뉴욕에 있는데 뭐 잠깐 뭐 커피라도 한잔 마실 수 있냐 아니면 회사 구경시켜줄 수 있냐 나 이런 일 하는데 이런 관심 많다 막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게 한국 사회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답장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 한번 보자 회사 되니까 놀러 와 그럼 또 놀러 갔어요. 제가 그때 브루클린 있는 회사도 몇 군데 갔었고 맨하튼 있는 회사도 몇 군데 갔는데 가면은 이렇게 회사 이렇게 구경시켜줘요. 구경시켜주고 만약 한국 사람 있으면 여기 한국 사람들이 한 명 있어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막 이제 보여주고 니네 어떤 작업하냐 뭐 뭐가 어렵냐 막 이런 얘기 나누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도 이제 도메인 그러니까 내 배경 지식 그러니까 나의 전공 영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뭐 쉽게 대화가 가능하죠. 또 그분들도 뭐 이렇게 제가 broken English 쓴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 다 알아서 이렇게 이해해주고 하니까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되게 좋아하죠. 와 너 이런 것도 개발했었네 이런 것도 했었네 우리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했는데 우리는 이런 거 하려고 시도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좀 잘 풀리면 항상 어디로 가냐면 그 얘기가 너 지금 신분이 뭐야? 여기로 가거든요. 항상 신분이 뭐야? 이쪽으로 가요. 뭐 관광 비자로 왔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뭐 딱 변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해도 전공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국 인도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직장을 못 구해서 한국이라든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신분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도 있어. 미국에서 교육한 경험도 있어. 그런 애들도 잡을 구하기 힘든데 저같이 비자 없는 영어도 안 되는 이런 친구에게 비자를 서포트를 안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깨달았어요. 제가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았었죠. 그 다음에 일단 뭐 사실 미국에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어딜 다닌다는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숙박이거든요. 숙박비가 엄청 비싸요. 먹는 거야 뭐 이렇게 샌드위치 먹고 타고 다니는 거야 차랑 기름값이 싸니까 렌트해서 다니면 되는데 아니면 대중교통 써도 되고 큰 도시들은요 숙박비가 이제 비싸니까 이제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제가 예전에 한국 있을 때 그 한 번도 뵙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좀 영 아키텍트로서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은 이제 인터넷으로만